안녕하세요. 전기 상식을 알려주는 일렉트릭 클래스 수강생 여러분, LS 일렉트릭의 명석한 일타 강사 이명석 매니저입니다. 이번 클래스의 주제는 전기차 충전구 위치는 왜 제각각일까? 입니다. 내연 기관차를 타시는 분들은 전기차 충전구 위치가 브랜드와 차종에 따라 천차만별이었어? 라고 의아하실 텐데요. 아래처럼 벤츠 EQC, BMW, i3, 현대차, 아이오닉5는 충전구가 뒤쪽에, 쉐보레 볼트, 닛산 리프, 르노 조의 전기차는 앞쪽에, 아우디 이트론은 측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현대차 브랜드라도 아이오닉5 충전구는 뒷면에, 코나 전기차의 충전구는 앞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통일성이 없어 보이는 전기차 충전구 위치, 왜 그런 걸까요? 일타 강사 이명석 매니저가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차마다 충전구 위치가 다른 첫 번째 이유는 전기차 구동 방식이 달라서입니다. 전기차 구동 방식은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엔진을 앞에 배치해 앞바퀴로 구동하는 전륜 구동, 엔진을 뒤에 배치해 뒷바퀴로 구동하는 후륜 구동, 엔진이 앞, 뒤 모두 있어 4개 바퀴에 동력을 전달하는 4륜 구동으로 나뉘죠. 전륜 구동차의 경우 구동 모터가 앞쪽에 장착되므로 보전 앞 개통 부품들이 앞쪽에 배치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배선을 효율적으로 구성해야 생산 단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륜 구동을 택한 현대자동차, 호나 전기차, 기아, 니로 전기차 모두 충전구가 앞쪽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후륜 구동은 구동 모터가 뒤에 위치하므로 보전 앞 개통 부품들도 뒤에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쯤 되면 선생님, 4륜 구동의 충전구 위치는요? 라고 질문하는 수강생들 딱 걸렸지 말입니다. 4륜 구동의 경우 앞, 뒤에 모두 구동 모터가 있기 때문에 충전구 위치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모델 S는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 근처에, 포르쉐 타이칸은 앞 펜더 근처에 충전구가 있습니다. 전기차마다 충전구 위치가 다른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나라별 차량 통행 방식이 달라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차량이 우측 통행이기 때문에 충전 스탠드가 오른쪽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충전을 할 때 충전구가 오른쪽에 있어야 충전이 편리합니다. 반면 영국과 같이 차량이 좌측 통행인 경우 충전 스탠드가 왼쪽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충전구가 왼쪽에 있는 것이 사용자들에게 편리합니다. 이러한 차량 통행 방식에 따라 전기차 충전 스탠드 위치와 충전구 위치도 바뀔 수 있고 사용자가 더 편리한 방향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전기차마다 충전구 위치가 다른 마지막 이유, 바로 디자인입니다. 충전구 위치와 형태에 따라 디자인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폭스바겐, 골프, 블루모션의 경우 엠블럼을 열면 충전할 수 있습니다. 로고를 활용한 충전구, 아이디어가 참 좋죠?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학습 퀴즈 풀어보겠습니다. 정답은 3번, 나라별 법이 달라서였습니다. 차종마다 충전구 위치는 다르지만 모든 전기차가 저희 LS 일렉트릭의 급속 충전기를 이용해 빠르게 충전할 수 있다는 점 틈새 홍보하면서 전기 상식을 알려주는 일렉트릭 클래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전기차 충전기, 그것이 알고 싶다. 여러분이 평소 궁금한 전기차 충전기에 대해 명쾌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 넉넉하다면 완속 충전기를 이용하라. 완속 충전기의 킬로와트당 비용은 비교적 급속 충전기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자 측면에서 시간이 넉넉하다면 완속 충전기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충전기 관련 어플을 통해 주변 충전소의 위치를 확인하고 각 충전 비용을 비교하라. 비용을 아끼려면 그만한 노력이 필요한 거 필수겠죠?